작가님 말씀 듣다 보면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또 그 외에 지켜봐야 할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데 점점 더 이게 인프라하고 데이터,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이런 인프라 쪽에서 제일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오라클은 원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업들이고요. 여기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합니다. 사실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면 빅테크 중심이잖아요. 1등이 아마존 웹 서비스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가성비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오라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셋업이 되면 전기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가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구글 검색을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이걸 검색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기가 0.3W 정도 소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ChatGPT한테 텍스트를 입력하면 프롬프트 입력하면 텍스트를 이만큼 뽑아주잖아요. 네. 그게 보통 한 2.9W 정도 들어가요. 검색 대비해서 ChatGPT 서비스를 쓰면 거의 전기 소모가 10배가 늘어나죠. 네. 지금 전기를 전체적으로 만약에 100이라는 수요를 놓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가 한 40%밖에 안 돼요. 60%는? 놀랍게도 40%의 비중이 데이터센터에서 열을 관리하기 위해서 써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센터 가보신 적 없으시겠지만 가면 서늘해요. 항상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로 유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열한테 취약이에요. 가장 좋은 성능을 내려면 반도체가 20도에서 25도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 에어컨 같은 공랭식을 씁니다. 에어컨 타는데 거의 40% 전기를 쓰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제 액체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물이나 이제 다른 액체들을 쓰는데요. 네. 반도체 위에다가 알루미늄 관을 배치를 해서 반도체에서 나는 열을 이 물이 흘러가면서 열을 배출시키는 거죠. 그게 DTC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투 칩이라고 하는데 그런 솔루션들을 하는 회사가 슈퍼 마이크로콥.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 안 드려도 괜찮긴 하지만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는 이런 확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AI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 늦은 게 아닐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닐까 싶은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좋은 거죠? 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투자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ETF 같은 상품들을 활용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ETF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로 또 앞으로 AI 산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선두 기업들의 어떤 그 경쟁력을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생물처럼 계속해서 변해요. 네. 경쟁 구도도 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